아이고 웅킹 러버님께서 별풍선 200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리액션으로 무릎 춤 한번 가겠습니다. 자식아 지금 니 지금 찜찜 또또또 니가 청소기가 지금 막 빙빙 돌면서 무릎팍으로 막 바닥 다 쓰고 다니시는 자식이. 아니에요. 뭐 지금 저 비즈니스 일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자식 일총하네. 야 니 뭐 무릎 꿇고 가면 야 뭐 빨리 죽으라고 빌고 있었나 니 지금 가면 어? 니만 부리면 거짓말을 대기. 니네스라고 이게 공부라 좀 해라 이 새끼. 아이고 막 아. 말라. 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무릎에 성장판이 이게 열려가지고 니네 인마 키다 크다 인마 너가 엄마 닮아가지고 마마 엄마 망치로만 다 두드려 펴볼까 이 자식을 마주 어디서 지금 계속해서 쉴데없는 소리 지금 여보 야 이거 망치로만 다 때려 빠뿌 진짜 어떻게 하고 이거 진짜 이거 어? 그래 아들 과도한 무릎의 무리는 무릎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건강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국 8도에서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건강튜브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전 세계로 가는 건강튜브 여러분들의 건강염려증을 안심으로 바꿔드릴 시간 오늘 저 강영훈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의 무릎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바른병원 병원장 이승용입니다. 정형외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소리 질러! 폭죽 더 터뜨려! 해주셔야 돼. 폭죽 더 해주셔야 돼. 예. 아, 근데 이승용 병원장님. 정말 그 네. 무릎 쪽에는 권위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무릎은 네네.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네, 또 무릎은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하다가 무릎 쪽에 한번 무리가 안 와본 분들이 없을 테고 연세 드시면 다들 또 무릎 쪽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들을 다 가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류에게는 언제나 건강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데 그 무릎에 대한 궁금증 오늘 이승용 원장님 성함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승천하는 용같이 영미권에서는 네, 무릎이죠. 하면 이승용 원장님이십니다. 예. 그 별명이 병원에서 앵그리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캐릭터하고 닮아서 그런 네. 건지 아니면 수술방에서 좀 앵그리해서 붙여진 별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주변 분들이 그렇게 잠깐 불러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했던 그 그렇죠. 하나도 안 닮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눈썹이 진한 게 좀 닮지 않았나요? 아니 제 생각에는 아, 성격적으로 수술이라는 건 늘 저희가 매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짜여진 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숙련된 사람들하고 할 때는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인력이 바뀌거나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을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미숙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네네. 보면 이제 깔끔하게 손을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한치의 흐트러짐 오차도 없이 수술을 집도하시는 명의가 바로 이승용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계속 똑똑 소리가 나요. 큰 관절, 우리 손가락 마디도 뚝뚝거리지 않습니까? 잡아당기거나 했을 때 관절 내 압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관절 주변에는 관절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힘줄 힘줄이나 이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줄들이 관절 운동 범위에 따라서 관절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생길 때에 어딘가 걸리는 순간 소리가 날 수 있고 관절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거나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원인이 뭔지 좀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녹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승용 원장님이 얼마나 무릎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무릎 이행시 무! 무릎 관절은? 르륵! 무릎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를 박수 쳐주셔야 돼요. 예. 수술을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집도하셨어요? 50개 전후 정도 되거든요. 와.
1년에 600개 정도 전후로. 무릎 건강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일단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판순집이라고 하죠. 판단력, 순발력, 집중력.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급하게 환자가 들어왔을 때, 급한 뭐 응급수술이 잡혔을 때 진짜 닥터들께서 가져야 될 부분인데, 순발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네네. 어떤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수술 전 계획을 치밀히 세우면 좋은 서전으로서 병목이 아닙니다. 요 집중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저희 여기 위에 적힌 제시어가 있어요. 네.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후 퇴행성 관절염.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여기 다 녹여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누가 빨리 찾나요? 예. 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쟁이쟁이 방송쟁이들도 판단력, 순발력, 집중력 죽이지 않거든요. 이런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유리하실 것 같은데. 립박 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예.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절크파 행료 이게 무슨 말이니? 내내시약 골약 절절크파 행료. 어렵네요. 아 근데 이걸 만든 우리 스태프들이 대단하다 진짜. 네. 자 지금 저는 줄기세포 치료술 찾았고요.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찾았습니다. 세 가지. 아 줄기세포 치료술, 네. 무릎 관절염, 관절연골 이식술, 네. 인공관절 치환술. 와, 선생님 네 가지. 거기다가 대각선까지 관절 연골 이식술까지 하나하나 이 여러 가지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해 찾아내시는 예, 이 눈, 예, 매 눈이십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질병명 자체를 놓고 보면 퇴행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노화 과정하고 상당한 밀접한 연관은 있습니다. 젊고 활동적이신 분들 중에서도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해줌으로써 본인 관절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심해지기 전에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또 못 막는 상황이 그쵸. 되기까지는 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뭐 운동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들 무릎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제가 등산을 한 번씩 가는데 네. 여든이 넘어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내 친구들 다 산을 못 다니는데 나는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선글라스를 꼈고 네. 한 가지 더 스틱을 쓰고 등산을 하셨대요. 네. 등산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스틱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스틱이 없이 네. 그냥 본인 체중으로 한 발씩 한 발씩 하중을 디딜 때 내딛는 동작에서 한쪽 무릎 관절에 본인 체중의 5배에서 10배가량 체중이 가게 됩니다. 그냥 내려오면요? 그렇죠. 그런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그 체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탁 내디딜 때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운동을 하실 거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셨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십시오. 이게 무릎에는 진짜 하강 내려오는 것만 보고 안 좋은 게 없네요. 네.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틱을 꼭 한번 그렇죠. 쓰시고 한쪽 쓰는 것보다 두쪽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하죠. 예, 양쪽을 써야지 양쪽 체중 분산이 되고 몸이 한쪽을 기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한쪽 다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몸이 기울어지면서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 스틱은 반드시 쌍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난 젊으니까 스틱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할머니가 아니잖아 하고 하시는 분들 스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럼 스틱이 없으면 네. 어르신들 걸어오실 때 보면 걸어 내려오실 때 보면 이제 바로 내려가기는 힘드시니까 옆으로 내지는 뒤돌아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그러면은 내딛는 부담이 좀 덜해서 통증이 덜 느껴진다고 하는데 사실 산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예, 갑자기 뱀이 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스틱을 내려오실 때 항상 스틱을 좀 길게 뽑아서 네네네. 발을 내딛기 전에 스틱을 네. 먼저 지지를 하고 내려오시는 게 도움이 네. 됩니다. 근데 이전에 들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걸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면역 체계가 내 몸에 있는 관절 막이나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을 해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네. 내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내 관절에 관절막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어서 붓고 통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관절에 변형까지 생기게 됩니다.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공격하게 되어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자가 면역체계의 질환. 이건 뭐 근데 이렇게 막을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류마티스에 관련되어 있는 특이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진찰을 통해서 확인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변형을 막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질병명도 다르지만 치료 약제도 다릅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네네.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 류마티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겁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또 인식을 했고요. 무릎은 소모품입니까? 소모품이죠.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병원 진료를 오시면 저희가 이제 뭐 먹는 경구약 내지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골 주사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사를 맞았을 때 처음 맞았을 때는 6개월 이상 통증이 없이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번에 맞으니까 좋아지는 기간이 짧아진다. 쓰다 보면 자꾸 닳게 되니까 관절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을 때 태어났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여러분 돈만 아껴 쓰지 말고 무릎도 아껴 써야 됩니다. 네. 무릎 소모품이라는 사실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축구나 이런 스포츠 활동 아니면은 근로 현장에서 다치게 되는 경우 골절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골절이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매끈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절면이 매끈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인해서 관절이 다치면서 관절면이 어긋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절면에 손상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절면이 다친 분하고 관절면이 제외한 다른 부분에 골절이 생긴 분하고는 치료 후에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관절면이 안 다치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절이 이제 무릎 관절하고 팔꿈치 관절 여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축구들도 많이 하시고 사회인 야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기 마련인데 여기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시 무조건 병원 가야지 외상 후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이 원장님이 병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독일이 무릎 치료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독일에 뭐 판클리닉 이런데. 축구가 유명한 나라다 보니까 야구는 미국 뭐 미국의 뭐 조브 클리닉 이런 데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강민호하고 되게 친한데 민호가 팔꿈치 접합 수술을 하러 조브 클리닉 갔는데 자기는 너무 놀랬던 게 조부 박사님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손을 덜덜 떨면서 네 팔꿈치야 얘기하고 나가시는데 수술 전부 제자들이 다 한다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개발한 게 수술명이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근데 그런 거를 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도사님 만나요. 무릎팍 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무슨 뭐 판클리닉 뭐 쾰른의 무슨 병원 가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고 했었는데 정형외과에서 행해지는 수술은 학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술 내용이나 수술 술기가 다 공유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센터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임상 결과에 대한 노하우가 좀 더 있다는 거지 네네. 수술 실력이나 수술 방법 이런 거는 국내 의료진들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의 무릎건강의 이승용 병원장님 그리고 방송의 건강튜브, 건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제작진들도 잘 모르는 게 무릎에 어디가 어딘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네. 네. 일단 우리가 그 제대로 우리 영상 퀴즈 들어가기 전에 네. 무릎 부위에 대해서 제 다리를 한번 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어떻습니까? 제 무릎은 보면 부종도 없고 네네. 예. 수술 흉터도 없으신데 네네. 네, 건강하게 보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네. 무릎 관절은 이 대퇴골, 네네. 허벅지 뼈죠. 네네. 대퇴골하고 종아리 뼈, 경골인데 이 두 관절이 만나는 부분이 무릎 관절이죠. 요 사이?
네, 네, 그렇습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은 어때요? 슬개골이라고 해서 슬개골. 무릎을 덮고 있는 네네. 덮개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퇴골과 서로 맞닿아 있어서 네.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서 관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무릎 관절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구역이요? 예. 네. 무릎 내측. 내측. 그리고 바깥쪽 외측. 외측. 그리고 앞쪽 부분. 네. 앞쪽 부분.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우리 뭐 강영훈님께서는 네. 내측 관절에 어디가 안 좋습니다. 아니면 무릎 앞쪽에 슬개 대퇴 관절에 연골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그걸 다 더 잘 받아들이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네. 복세건설 복잡한 세상 건강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네. 아, 복세건설을 위해 건설을 위해서 이거 다시 갈게. 자, 복세건설이라고 하죠. 복잡한 세상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아두면 중요한 무릎 치료법에 대해서 머리에 쏙쏙 박히는 연상 퀴즈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퀴즈! 와! 예. 그냥 생각나는 건데 원장님은 연상이 더 좋습니까? 연하가 좋습니까? 이성으로서의 뭐 좀 매력이나 이런 거는 이성만요. 연하의 자, 연상 퀴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사진에 하나하나 유추할 수 있는 수술법을 원장님이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진들을 보시고 예, 요건 관이고 네. 요건 사찰이네요. 네. 그리고 제 친구인데 요즘 그 유튜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김영민. 네. 요 세 가지를 보면 어떤 수술법이 연상이 되시는지. 무릎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관절 내시경인 것 같습니다. 관, 관 네. 절, 내시. 네. 손을 왔다 갔다 댈 거예요. 우리가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관절 내시경도 그렇게 무릎이 안 좋으면 뭐 모두가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가락, 발가락 이런 작은 관절을 제외한 네네. 거의 모든 관절은 내시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어디다 넣어요? 아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네.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무릎은 들어가는 입구가 없잖아요. 그 기구가 들어갈 정도로 작게 절개를 해서 관절 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내측이 안 좋은지 외측이 네, 안 좋은지 아니면 관절 앞쪽이 안 좋은지 그런 걸 카메라로 다 내시경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 내부 상태도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서 치료가 되겠죠. 자, 다음 연상 퀴즈는 이게 저 방패연입니다. 네. 예, 그리고 강력하게 슈팅골. 네. 연이고 축구 골인데 연골인 것 같은데 술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연골 이식술이 아닐까. 연골이 안 좋아도 술을 마시면 된다. 말 되네요. 인공관절 뭐 이런 걸 이식하는 건가요? 그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손상받기 이전의 연골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연골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경. 네. 네, 우리 뭐 하반신 마비가 있든지 뭐 사고로 인해서 그런 네. 분들 평생 이제 하반신 불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의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연골이 다 닳게 되면 잘라서 없애고 거기다가 인공관절 보형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연골이 회복이 잘 된다고 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이 없겠죠. 손상된 일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연골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회복이 잘 안 된대요. 연골에 문제가 있으면 네. 좀 어떤 증상이 좀 일어나요, 보통? 첫 번째는 통증. 네. 자주 붓게 되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이 없는 부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액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 네. 관절액이 많이 생기게 되면 관절이 붓게 되죠. 관절이 붓게 되면 구부리거나 펴거나 할 때 불편하다. 그럼 연골 이식술은 그러면 다른 곳의 연골을 무릎으로 네. 이식하는 거예요? 몸의 다른 곳에? 우리가 서 있으면 네. 관절이 맞닿는 부분 네. 우리 허벅지 뼈하고 정강이 뼈가 맞닿는 부분 체중 부하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체중 부하가 일어나는 부분에 연골이 결손이 되면 네. 그 자리에 연골과 뼈 일부를 제거를 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연골하고 뼈를 일부 채취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판,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판이 있는데 네. 연골판이 또 그 관절을 보호해주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손상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 무릎이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연골판을 내 반대쪽 무릎에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연골판은 이식을 하게 되면
동종 이식술을 주로 합니다. 동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몸에서 떼어낸. 아, 옛날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축구 선수가 무릎에 수명이 다했는데 시신에서 네. 그걸 떼와가지고 네. 이식수술을 했다. 맞습니다. 면역체계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에, 에. 우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은 그 뼈나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나 이런 건 제거를 하고 단백질 기질만 남긴 채로 이식을 하는 거죠. 관절 연골 이식술 이게 네. 와 여러 가지 참 깊고 심오한 정말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줄. 줄. 줄이 들어갈 만한 게 줄기세포밖에 연상이 안 돼. 줄기세포. 근데 왜 이게 왜 세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이름이 포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포예요? 아, 선생님. 그거 항상 의술만 연구하시는 줄 알았는데 볼 거 다 보시네요. 예, 캐릭터 이름이 포. 예, 전 몰랐습니다. 예. 네. 아 맞습니다. 보니까 아 줄기세포 치료술. 네. 그 우리 누님들 약간 주름이라든지 이런 거 팽팽하게 펴기 위해서 저희 줄기세포 치료 많이 네, 합니다. 네. 줄기세포라는 게 여러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이기 때문에 뭐 피부 영역 아니래도 저희 관절 쪽에서 많이 씁니다. 아, 이게 뭐 에스테틱만 제가 생각과 관심이 돼서 네. 그 손상받은 부분에 연골을 원래 연골을 좀 가깝게 치료하고자 하는 돼서 출발을 해서 그럼 줄기세포를 사용해보자.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네. 거기다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그게? 의료보험의 혜택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상담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떼어내서 거기서 배양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지방질입니다. 우리 지방세포를 채취해서 연골 결손 부위나 이렇게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태혈이라고 피가 있죠. 그 혈액을 배양을 해서 그 혈액을 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것을 이식하는 제품으로 나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거의 모두 뭐 보험도 적용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연골 결손 부위가 크게 되면 그 제품도 개수가 사용하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자, 건강튜브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 와이어! 원래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전공을 전용외과를 할 거다라고 딱 다짐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의대 고학년이 되면 임상 실습이라고 그래서 과를 이렇게 실습을 돌게 되는데 실습을 도는 과정에서 정형외과가 저랑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생 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외과 의사라 그러면 체구도 엄청 크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치 터프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외과 의사는 꼼꼼해야 됩니다. 섬세해야. 네, 꼼꼼해야 됩니다. 무릎이 시리다. 네. 아유, 내가 무릎이 시리가지고 죽겠네. 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들 보면. 예, 예. 이게 관절염의 뭐 초기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무릎이 시리고 뭐 붓고 아프고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무릎 관절 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릎 관절의 문제가 모두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지만 무릎 관절 안에는 그 연골판, 연골, 인대, 뭐 또 관절 주변 힘줄이 있기 때문에 관절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 무릎 관절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면 관절염 치료를 하는 거지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특히나 연령이 젊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일수록 아직 관절염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네. 네. 제가 보니까 그 이선균 씨가 광고에서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 무릎을 비교해 보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한쪽 무릎이 부으면 붓고 또 붓고 흔히 무릎 수술 생각하면 네. 인공관절 수술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연골은 손상이 받으면 손상받기 이전에 원래 연골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연골 회복이 기대하기 어렵고 통증의 개선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술법은 맞는데 네. 버티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까지 참아서 해야 되는 수술인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수술이면 내가 관절을 쓸 수 있을 때, 쓸만하게 기력이 있을 때 하시는 거지 참다 참다 기력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시는 수술은 아닙니다. 자, 사연 맛집 건강큐브가 준비했습니다. 무릎 사연 듣고 싶은 사람들 1위로. 자, 건강큐브 최초로 저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사연입니다. 우리 건강큐브가 역시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58살 톰 케리 씨는 퇴행성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고 있어야 했고 두 번의 무릎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으로 인해 무릎에 총상을 입게 됐고 의사는 톰의 무릎 전체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던 톰. 하지만 최근 그의 모습을 보면 느리지만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이렇게 호전된 건 바로 바이오닉 케어 덕분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에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전류를 보내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상으로 인해서 무릎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바이오닉 케어로 이렇게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얘기가 있었던 그런 이론들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90년대부터 전기 자극 치료라든지 초음파 자극을 했을 때 그 치료가 촉진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제품화되어서 나온 게 이런 바이오닉 케어 제품인데 네네. 일종의 무릎에 착용하는 보조기인데 네네. 보조기에 전기 자극 센서가 달려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게 되면 전기자극치료를 합니다. 네네. 물리치료실에서 실제로 전기자극치료를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네네. 또 전기자극양이 조금 셉니다. 찌릿찌릿 본인이 다 자각할 정도로. 근데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착용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그것이 연골세포를 자극해서 연골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촉진한다는 건데 네.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치료 효과를 느끼는 데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착용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무릎이나 우리가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외국 환자분들이 손가락이나 이런 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착용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는 상당히 뭐 기존의 치료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제약점도 있습니다. 뭔가 착용해야 된다는 불편감. 아.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는 패치로 인한 피부 트러블 문제. 아, 그렇겠네요. 예. 네,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전기 자극을 주면 안 되는 분들. 대표적인 게 심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자, 다음 사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먹는 커리. 카레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일본식 카레 좋아하세요? 한국식 카레 좋아하세요? 그냥 집사람 해 주는 카레 좋아합니다. 아. 이 카레 안에 들어가 있는 강황이 네. 무릎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미국 국립보안통합의학센터인 NCCIH에서 무릎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쥐를 대상으로 심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절염의 염증이 확연히 감소된 건데요. 아직 연구가 시작된 시점이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천연 재료라는 점에서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하죠. 우리가 임상,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재들 중에는 화학식으로 조성된 그런 약재들도 있지만 저희가 천연 식물이나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그런 천연 추출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보카도 추출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강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커큐민이라는 네네네. 그 항염효과에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지만 뭐 강황은 그것뿐만 아니고 항암효과도 있고 그쵸.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효과 그리고 뭐 기억력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치매 예방효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슈퍼푸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강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일요일엔 맛 좋은 카레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먹은 한 끼가 무릎 건강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는 사연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의식주인데 미국에 사는 67살 제리라는 남자는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수술 전 6개월 동안 식습관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더니 관절이 새로 자라나 수술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리 씨는 왜 인공관절을 유산균을 먹고 자라게 했을까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유산균 드시면 무릎 관절이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네네.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은 제2의 뇌. 그쵸.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장내 유익균과 네네. 유해균 나누었을 때 주로 이제 유익균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유해균이 많게 되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것보다는 관절염 때문에 유산균을 드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우리 정신신경계 면역계 위해서 유산균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장애도 좋지만 여러 가지의 우리 몸에 유익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고 먹으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먹다 보면 좀 효과가 좀 많이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자, 오늘 앵그리용 이승용 원장님과 함께 아주 귀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굽혔다 폈다 하는 부분이 무릎이거든요. 네. 예. 오늘도 소중한 우리의 무릎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 건큐를 빕니다. 고맙습니다.